그러니까요. 아버님은 법이 바뀌어서 현재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니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참말로 너무한데. 아, 이제 와서 안 준다 가면 내 보고 어찌남기고. 저희도 바쁜데 자꾸 오셔서 이러지 마시고 아드님한테 가셔서 의논해보세요. 자식 새끼 안 만난 지가 언젠데. 내도 와 자꾸 와가. 아, 이제는 그 기근형이 그 모시 백일증이래. 그 기초수급인가 무엇인가가. 이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와 자꾸 또 와가 일하고 있겠노. 여기서 더 이상 이러지 마시고요. 아드님한테 직접 가셔서 연을 끊던지 말던지 알아서들 하세요. 퇴화를 낳는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논문의 결과가 나온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현재 통계에 따르면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 소수의 상류층이 다수의 저소득층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증가로 먼저 자연스럽게 안돼. 여긴 와 갑자기 오셨는데. 얘. 내도 뭐 살다 보니까니 막 요리조리 어찌다 온 거지. 아이고, 지도 막 살다 보이 이런 일도 생기네 얘. 예? 그런데 결혼 생활은 어떠노? 각시랑은 잘 지내고 있지? 아이고, 안 보고 지낸 지 참 됐습니다. 글라. 그런데 너 얼마 찍어낸 거 파 있는 거 안 먹더만은 지금 잘 먹나? 그냥 얼마 뜨게도 잘 먹었는데. 야야, 좀 이따 먹으라. 다 먹었습니다. 계산이요?
밥 먹고 왜 약은 사 먹어? 몸은 건강한 기가. 아무에 누구 빚지는데 아빠 눕겠습니까? 예, 사장님. 예. 아, 옆에 잠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예. 예, 바로 들어갈게. 예. 저, 많이 바쁘나? 자식 새끼 들고 오려면 단디 일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가 가장인데. 허락도 없이 여는 와 들어오시는데 얘 진짜 그렇게 가짜나 보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나갈 기다. 아, 근데 요 옆에 그 포장마차에서 나 기다릴 테니까네 일 마치고 그리 올라잉. 아드님이세요? 아이고, 잘난 아드님 오셨네. 응? 우리 아들 왔나? 아저씨, 왔으면 이거부터 빨리빨리 치우고요. 빨리빨리 데리고 가세요. 장사를 하니까, 장사를. 알아, 우리 아들 왔네. 응? 아, 빨리 가세요. 우리 아들 만수 왔지? 만수야 고마 지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옮깁니까? 예? 어머니랑 집 빼고 달러 빼가 밥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던 아이고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어째쯤에 격한 게 있어 와보이 염장만 지르시네. 아이다 만수야 진짜로 그런 게 아니다. 어? 나는 니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알아. 그만 됐습니다. 지는 내 죽을 때까지 안 볼라 합니다. 속 다 뒤집어 놓고 그러가 속 시원히 또 어디 가려고 왔습니까? 예? 와 어릴 때부터 한스타에게 만들어 놓고 또 그게 부족해가 이러십니까? 예? 와 이사입니까? 와 이사입니까? 몇 번이고 너를 만나려고
몇 번이고. 네 마음 고생 시킨 게 미안해가. 응? 나는 죽으면 그만인데. 신세 안 질랐고. 왜 이래 사는 게 안 풀리노? 하신 말씀 계십니까? 내가 요새 와갖고 눈이 자꾸 가렵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네 신세 질락하는 건 아니고 마 두 눈이 멀쩡할 때 한 보러 온 거지. 아이고 마 병원비라도 받으려고 온 기지. 병원비는 무슨,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아직은 먹고 살 힘이 있대. 내가 네 신세 질 생각은 막 눈꽃맨치도 없대. 어쩌다가 살다 보니 네 등에 업혀있네. 아들아. 웃긴데, 응? 아. 아, 웃긴다. 만수야. 술 먹었다. 만수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아까 잠깐